예.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식은 책보면 돼요. 근데 실습은 책값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에 오면 좀 힘들지만 제가 실습을 해드리는 게 어쨌든 우리는 제일 많이 썼으니까 대부분 이제 책 뭐 원고지 500장 들어간 가문사의 한국부터 500만 장 글자 들어간 사전까지 있으니까 보시고 실습을 해야 되는데 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구성 음성편 신체 표현까지 마무리 지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요거 마저 참고해야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자 그는 죽은 자이다. 시작.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자 그는 죽은 자이다. 성공하려고 하지 않는 자 그도 죽은 자이다. 성공하려고 하지 않는 자 그도 죽은 자이다.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 도전하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는 무엇이냐? 성공하는 것이다. 모든 날의 문제는 무엇이냐? 환원하는 것이다. 도전한다. 성공한다. 환원한다.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언젠가 김양호의 시대가 온다. 언젠가 우리들의 시대가 온다.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문제를 제시해서 검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 시작. 도전하는 것이다. 다시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 도전하는 것이다. 이때 눈 높이보다 조금 높이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기 제시할 것을 자기가 보세요. 자,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 도전하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는 무엇이냐? 성공하는 것이다. 모든 날의 문제는 무엇이냐? 환원하는 것이다. 도전한다. 성공한다. 환원한다.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언젠가 김양호의 시대가 온다. 언젠가 우리들의 시대가 온다.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일어나세요.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 도전하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는 무엇이냐? 성공하는 것이다. 모든 날의 문제는 무엇이냐? 환원하는 것이다. 도전한다. 성공한다. 환원한다.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언젠가 김양호의 시대가 온다. 언젠가 우리들의 시대가 온다.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앉으세요. 자, 소리 치는 건 이제 이렇게 또 강의실에 있으니까 요 정도 하고.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내용 구성을 잘해야 된다. 운동 표현을 잘해야 된다. 요새 이제 그냥 맞는 보이지만 집에 가서 여러분이 숙달하시면 돼요. 뭐가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신체 표현. 우선 연사가 여러분이 이제 연사가 이렇게 이제 연사석에 앉아 있으면은 공식적 비공식적인 이제 행사에서 연사가 앉아 있으면 사회자가 다음은 한국 언어가 나온 원장이신 김양호 박사께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소개를 받고 이렇게 1미를 움직이는 순간부터 스피치 시작된 거예요. 청중들은 연사가 누구야 하고 연사 쪽으로 시선이 쫙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혼자 있을 경우는 아, 저 사람인가 보다 했지만, 여러 명이 있을 거군요. 이렇게 움직이면, 아, 저 사람이 심장 오거나, 그리고 저 연사가 잘할 건가, 못할 건가를 속단하려고 애를 써요. 속단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중한 걸음걸이, 공식적인 석상이 되게 태극해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 이제, 국회에 대한 정리해서 해야죠. 근데 어떤 거는 국회에 대한 정리할 때도, 이게 이것도 올리고 이것도 하는 사람이 있어. 예. 이거는 사람들 하나만 그렇게 하는 둘 중에. 대개 이제 국회를 보고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고, 군이나 경찰은 이거 하니까, 예. 우리 국회를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면서 내리는 분이 있는데, 내린 다음에 다음 동작을 취하면 절도미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내린다 하고, 연단이 있으면 연단에 나가서 이제, 연단과 자기와의 거리는, 눈 좀 보시네. 이게 너무 가까이 붙어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또 이게 안 돼서, 15cm에서 20cm 정도, 이렇게 쓰시면, 이때 이제 기본 자세는 발이 중요해요, 발. 발을 어깨를 넣으면 벌린다. 발의 자세는 보통 차례 자세를 하는 분들 계시고, 많이 벌리는 분들 계시고, 그래요. 근데 차례 자세를 하면 1, 2분 스피치는 괜찮아. 근데 길게 하면 너무 이게 경직돼 보여요. 그래서 어깨를만 벌리기 좋다. 너무 많이 벌리면 또 얼빠져 보여요, 이게. 그래서 어깨를만 벌리는 게 좋다 그러고, 과거에는 일제시대에는 어깨를 만큼 벌려갖고 일족자 좀 앞으로 내밀어라 이렇게 쓴 책도 있어요. 과거 보면 이건 앞으로도 좌우로도 안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요즘은 뭐 이 옛날엔 연단도 육중했잖아요, 이렇게 교탁이. 예. 그래서 연사는 총잡이고 적들을 청중 적들을 향해서 연단이 요새 속에서 이제 사격을 말이라는 사격을 했어.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비밀이라고 써요. 근데 요즘은 개념이 바뀌어서 TV도 보면은 다리가 다 나오고 비치잖아요. 투명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걸 놓으면 너무 가려진 날에서 안 좋아해요. 치우기 다잖아요, 옆으로. 그래서 어깨를 만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손. 연단에 여러분이 나오시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손 처리와 시선 처리야. 손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갖고 어떤 분은 주머니에 손을 놓고 하는 분도 있어. 뭐 연세대학교 부총장 했던 뭐 이하무계라는 교수는 꼭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건방져 보이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겁이 나서 느트게 버릇이 돼서 그 타이거야 자기도 안 고치신다고. 근데 남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잖아요. 건방지게 준다. 그 다음에 뒷짐짓고 하는 사람 있어요. 뒷짐. 옛날에는 국민학교 기관장이나 경찰서장이 되게 뒷짐짓고들 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하는 거죠, 앞으로. 그럼 이거 수갑 찼다, 수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번 없어. 이건 서양 사람들은 무화과잎 필요하래요. 무화과잎 아시죠? 아담과 이브의 무화과잎. 이렇게 하면 또 폼 잡는다 그래. 그래, 이것저것 안 돼서 제일 무리게 무난한 게 소위 흔히 계란을 쥔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양쪽 궁합선에 내리는 게 제일 좋더라. 그 다음에 가슴은 펴고 고개는 바르게. 가끔 목을 눌러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간만이에요. 그러면 성량이 약한 사람은 좀 누르면 순간적으로 좀 커 보여. 근데 고지금이 나와서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발성이 약한 사람은 발성 연습을 키워야 돼.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성우들도 사극하는 거 외에는 목을 잘 안 눌러요. 사극할 때는 내재를 이렇게 눌러서 하잖아요. 근데 목은 바르게. 그 다음에 눈은 정면. 그래서 그게 순식간에 다리, 손, 가슴, 고개, 눈. 이게 순간적으로.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좌우를 한번 보세요. 오늘 내 말을 들어주실 분이 어떤 분들인가 좌우를 보세요. 한번 본 다음에 정교하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청중은 담례로 박수를 치죠.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치든 안 치든 일어나면서가 중요해요. 일어나면서 숨을 크게 들여 마시세요. 이게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목소리는 들여 마신 만큼 내뿜는 공기,
그 공유의 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숨쉬는 걸 체크를 안 하면은 여러분 처음부터 맥히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호흡 체크를 안 하죠.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 들어섰어. 휘발유 체크하고 왔어. 기름을. 근데 얼마나 앵고장했어.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는 휘발유 만들면 채워갖고 보통 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게 스피치 하기 전에 숨을 들이마시는 건 기름을 채우는 건 마찬가지야. 우리가 총을 쏠 때도 실탄을 먼저 장전해 놓고 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족도 쏴려고 탁 나서 연발총이니까 다다다다다 달린다고 이제 나왔어. 근데 총을 체크를 안 했어. 그럼 따닥 하고 끊어졌어. 그럼 이거 장전하면 맞아 죽잖아. 똑같아.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건 실탄 장전과 똑같다. 그래서 가지고 일단 가벼운 미소를 지으세요. 과거에는 연사의 모습은 엄숙하고 근엄한 것이었어. 그리고 대통령이나 역대 뭐 은행장, 뭐 기관장들 가보세요. 사무실 보면 1960년대까지는 다 근엄한 얼굴이야. 김대중 얼굴서부터 이제 웃는 얼굴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요즘은 웃어야 좋아하지 엄숙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일단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미소를 머금고 개구일성 다 같이 개구일성 개구일성 열 개자 입구자 한일자 소리성자 개구일성 입을 열자 첫마디는 가볍고 부드럽게 하세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갑자기 약셋을 확 받으면 덩컹하잖아.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출발하듯이 그래서 여러분하고 출발하면 이제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놓고요. 지출을 거죠. 이렇게 손에다 했고요. 넘어갑시다. 모든 제시어는 3단계로 완성되어 있어요. 이 기본 자세에서 나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라는 걸 할 때 내가 주먹을 쥐고 싶다. 그러면 나는 강력히 이러면 어떻게 이게 갑자기 나가는 거 아니야. 나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걸 쓸 때 이 기본 자세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이걸 시작의 단계라고 해요. 주장합니다. 이게 완성의 단계야. 써먹었으면 제자리 갖다 놔야죠. 이게 복귀의 단계야. 그러니까 모든 제시어는 형태가 다를 뿐이지 시작, 완성, 복귀. 시작, 완성, 복귀. 시작, 완성, 복귀. 시작, 완성, 복귀. 모든 건 시작, 완성, 복귀. 3단계래. 이게 말의 내용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 자연스럽게 보이고 이게 부조화되면 이제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만 자, 근데 어디다 강조하는지 자, 시작부터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할 때 미리 나는 강추합니다. 미리 나가 있어도 안 되고 한참 들을 수도 안 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주장에 강조하고 싶다면 주장의 앞단어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미리 여기서 주먹을 쥐고 나가면 뻣뻣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걸어가세요. 나는 강력하게 그냥 올라가세요. 기본 자세가 주장할 때 주먹을 불끈 쥐어야 이게 생동감 있어. 근데 어떤 분은 미리 주먹을 쥐겠다 난방하게 쥐면은 이 강목처럼 뻣뻣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할 때 주먹을 주면 이게 살아있는 스피치가 돼요. 우리가 싸움할 때도 그렇죠. 싸움할 때도 여기서부터 주먹 쥐고 때리기 느리잖아. 그냥 가다가 때리기 직전에 주먹을 불끈 쥐어야 팍 나가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 완성 복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운동을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작은 소리. 네, 작은 소리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잔잔한, 거의 그거 없어요? 없어요. 잔잔한 호수에 낚싯대를 단 곳이냐? 잔잔한 호수에 낚싯대를 단 곳이냐? 네, 여러분들 이제 고생 간다고 지금 이제 낚시를 하자고요. 근데 생각하라. 상황만 설정하자고 했습니다. 네. 있네, 여기 있네. 보너스가 있어, 보너스. 네. 네. 네, 보너스 빗대고 있네요. 잔잔한 호수에 낚싯대를 단 곳이냐? 낚싯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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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이때 중요한 게
멀리 던져야 대화가 잡힌다고 해요. 어떤 분은 잔자로서의 낚싯대를 담고, 피해밖에 안 잡혀. 잔자로서의 낚싯대를 담고, 시작. 잔자로서의 낚싯대를 담고. 이때 시선은 어떤 분은 낚싯대 구부러진 분도 입히세요. 어떤 분은 낚시 끝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개? 이게 하나로. 이때 이제 이륙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물에 이렇게 닿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때 시선은 이 손가락 저 앞에, 그러니까 찌를 보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리나 안 물리나 하는데, 지금은 편의상 저를 봐주세요. 커다란 고기가, 아시죠? 커다란 고기가. 덥석! 덥석! 무는 순간 낚아채요. 무는 순간 낚아채요. 어떤 분은 물고기가 올라온 분도 있어. 몸부림치는.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물고기를. 물고기 들어가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분들 말씀드릴게요. 잔자나노스에 낚싯대를 담그고 커다란 고기가 뒤치려는 건 의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잘 뛰게 해요. 어떤 분은 커다란 일인일 커다란 고기가 덥석 어떤 분은 낚싯대를 물은 분 계세요? 아니에요? 이 밑에 낚시를 물죠. 덥석 물으면 어때요? 고기가 아가미가 각질이죠? 낚싯바늘에 그럼 아따가 들어가죠? 그래서 덥석 무는 순간 늑대기세요 아래로 무는 순간 낚시고 무는 낚시고 여기 이때 낚시고 낚시고 그러니까 말의 내용과 동작이 일치하면 멋있고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잔잔하노스에 낚싯대를 담그고 잔잔한 모습에 커다란 모이가 덥석 순간 낚아채요몸부림치는 고기를 요새 치지 마세요 이상해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해주십시오 몸부림치는 자 앞에 보세요 물고기를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여러분은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연속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잔잔하노스에 낚싯대를 담그고 커다란 고기가 덥석 무는 순간 낚아채요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여러분은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신 적 있습니까? 눈 높이보다 높이 쓰라고 했죠. 그리고 자기 제주부터 자기가 보세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잔잔하노스에 낚싯대를 담그고 잔잔한 낚싯대를 담고 커다란 고기가 덥석 무는 순간 낚아채요 커다란 고기가 덥석 무는 순간 낚아채요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여러분은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신 적 있습니까? 좋아요 앉으세요 두 사람씩 나오겠습니다 한 두 분 나오시죠 지금은 개인 지도하는 거예요 개인 지도 자, 여기 여기 보세요. 청룡으로. 자, 여기. 자, 그럼 딱 보입니다. 잠깐만, 이게 안 되죠? 딱 보입니다. 딱 보입니다. 딱 보입니다. 예. 자, 잔잔한 호수에 낚싯대 담그고 시작. 잔잔한 호수에 낚싯대를 담그고 좋아요. 시선. 커다란 고기가 덥석 무는 순간 낚아채요.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자,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발 떨어뜨리면 재밌어요.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그렇죠.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여러분은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이제 완성된 표지군요. 이때 조금 높여세요. 시선. 자. 그리고 이게 바깥이 보이면 안 돼. 약해 보여. 속을 내다보니까. 네. 이 모습을 이제 카메라나 잡는 거야. 그래서 잡지나 TV에 내보는 거야. 이게 이제 유명인들의 제시로 말이에요. 네. 바로 경진해. 다음 분.
동의해. 잔잔한 호수에 낚싯대를 담그고 시작. 잔잔한 호수에 낚싯대를 담그고. 네, 좋아요. 자, 고기 잡히나 하면 물려보세요. 커다란 고기가 덥석 무는 순간 낚았지요. 커다란 고기가 덥석 무는 순간 낚았지요. 네,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보들 계세요. 아주 와요. 조금 세워도 좋아. 네, 씻어.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쁜 얼굴이 가려지잖아요. 약간 사이드로 하면은 잘 좋아하죠? 아주 좋습니다. 바로 경례. 다음 분이요. 세 분 나타나보세요. 네. 잔잔한 호수에 낚싯대를 담그고 시작. 잔잔한 호수에 낚싯대를 담그고. 네, 좋아요. 쭉 보세요. 자, 손 하나로 모으시고 네. 쭉 물고기가 멀리나 보세요. 커다란 고기가 덥석 무는 순간 낚았지요. 커다란 고기가 덥석 무는 순간 낚았지요. 네. 자, 여기서 그냥 주먹을 쥐고 그냥 뭐 이제 누르려고 이렇게 해갖고 덥석 할 때 딱 이게 살아난 거죠. 다시 한번 잔잔한 호수에 낚싯대를 담그고 시작. 잔잔한 호수에 낚싯대를 담그고. 커다란 고기가 덥석 무는 순간 낚았지요. 커다란 고기가 덥석 무는 순간 낚았지요.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여러분은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신 적 있습니까? 자, 높여주세요. 키가 적더라도 제철 크게 쓰면 거인처럼 보여요. 시선이 아, 좋아. 시선은 자기 자신 끝을 보세요. 네. 바로 경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제철을 200번 정도는 잘게 된대요. 아. 네, 아십니까? 잔잔한 호수에 낚싯대를 담그고 시작. 잔잔한 호수에 낚싯대를 담그고. 커다란 고기가 덥석 무는 순간 낚았지요. 커다란 고기가 덥석 무는 순간 낚았지요.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여러분은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신 적 있습니까? 잔잔한 호수에 낚싯대를 담그고. 잔잔한 호수에 낚싯대를 담그고. 커다란 고기가 덥석 무는 순간 낚았지요. 커다란 고기가 덥석 무는 순간 낚았지요.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여러분은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세요? 자, 그러면 15분 정도 네? 됐어요. 아니, 재면적이 없어요? 없어요. 아, 자, 그럼 일어나세요. 제가 이런 그냥 여기 교재가 없으니까 숨 몇 가지만 가르쳐드릴게요. 잘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누가 상징이에요? 이건 생각나는다. 처칠이죠. 이건 무슨 표시예요? 승리. V죠. V. 근데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하는 남도 있고, 이렇게 하는 남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 어때요? 이게 다, 이거나 다 V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V예요. 요거는 외설스러운 말이래요. 호텔 가실까요? 그래서 BBC 방송에서 코미디언 데 나오는 건 이건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것이 정상이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김찬삼 교수라는 분 아세요? 예. 네.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무전여행가였죠. 그래서 그분이 세계여행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우리 강의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한 번은 어느 나라에 가서 호텔에서 나와서 이제 택시를 잡는데 빈 차인데 안 쓰고 자꾸 가더래요. 이상하다. 그런데 한 차가 오더니 빽 하고 쓰더래요. 그리고 운영기사가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짐을 들은 줄 모양이구나 했더니 딱이란 데 때려가 버리더래요. 네. 그래서 자기가 영문도 모르게 딱이란 데 맞고 택시도 못 잡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나 영어 통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나 오늘 차 잡다 딱이 맞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잡았냐고 해서 한국식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했더니 그게 이 나라에서는 욕입니다. 그게 무슨 욕이냐 한국으로 말하면 쑥떡. 그럼 외국인이 볼 때는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아침 어디 욕하니까 딸이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제출에도 네. 이문화, 문화가 그러면은 해석이 다르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끔 쓰는데 보편적으로 쓰는 거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럼 한번 보죠. 아까 강조하는 거. 자, 나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시작. 나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나는 힘차게 외칩니다. 나는 힘차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조할 때 주장 외치면 돼. 여기서 올리면 주목을 주면 되죠. 나는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나는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간곡하게 애원합니다. 간곡하게 애원합니다.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네, 부탁. 이럴 때 양손을 펴면 되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해명하시오. 해명하시오. 따져봅시다. 따져봅시다. 이거는 촉구, 반성을 위할 때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습니다. 헤어지면 죽습니다. 단결합시다. 단결합시다. 협동합시다. 협동합시다. 뭉칩시다. 뭉칩시다. 이게 주목을 누구 하냐면요. 오 찬란한 태양이여. 오 찬란한 태양이여.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들이여.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들이여. 넓은 들에 오곡 백과가 무르익었구나. 넓은 들에 오곡 백과가 무르익었구나. 감상, 감격할 때 주로 쓰는 용어잖아요. 오 선열들이시여. 오 선열들이시여.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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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존경, 존엄의 표시잖아요. 현충일 포스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바뀌는 거. 예, 나는 사회 민주주의를 거부한다. 나는 사회 민주주의를 거부한다. 공산주의를 배격한다. 공산주의를 배격한다. 난 내가 싫다. 난 내가 싫다. 그러니까 거절, 거부할 때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 1대1에서 어때요? 난 싫어. 안 해. 이것이 1대 다수가 되니까 확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시어를 몇 가지 형식을 해두면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이제 자기 트레이드마크처럼 쓰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있죠. 그 사람이 챔피언이야. 시작. 그 사람이 챔피언이야. 우두머리야. 우두머리야. 최고야. 최고야. 이게 되게 힘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첫째 할 때는 이게 아니고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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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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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셋째. 되게 세 가지 정도 주장하면 내 짧은 스피치는 너무 길면 다 못해. 네. 기억도 못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세 가지 포인트만 딱 잡으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넷째. 넷째. 다섯째. 다섯째. 여섯째. 여섯째. 일곱째. 일곱째. 여덟째. 여덟째. 아홉째. 아홉째. 열째. 열째. 이렇게 이제 순서를 씌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되겠고. 자, 포용, 환영할 때 어때요? 죄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죄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포용 환영할 때는 이렇게 해요. 왜 옛날 그 서운 바오로 교황 포스터에 보면 큰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또 산상수훈의 예수가 큰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포용 환영할 때 예수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자 이게 쭉이죠. 그 사람은 죽여버리세요. 자 그 사람은 죽이세요. 그 사람은 죽이세요. 죽여. 죽여. 죽여버려. 죽여버려. 예. 네. 코바디스에 보면은, 네. 경기할 때 죽여.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땐 그걸 주로 많이 쓴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아성년 대표 끝에 것 정도죠.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 시작. 큰 소리 말고.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 자, 시작.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 도전하는 것이다. 도전하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는 무엇이냐? 내일의 문제는 무엇이냐? 성공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것이다. 모든 날의 문제는 무엇이냐? 모든 날의 문제는 무엇이냐? 환원하는 것이다. 환원하는 것이다. 도전한다.
도전한다. 성공한다. 성공한다. 환원한다. 환원한다. 네, 이걸 좀 달리 해볼게. 똑같은 제출인데.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 시작.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 싸우는 것이다. 싸우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는 무엇이냐? 내일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기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 모든 날의 문제는 무엇이냐? 모든 날의 문제는 무엇이냐?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싸운다. 싸운다. 이긴다. 이긴다. 죽는다. 죽는다. 이거는 유명한 빅토르 유고가 한 말이에요.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 싸우는 것이다. 적과도 싸우고 나 자신과도 싸우고 응? 싸우고 내일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기는 것이다. 모든 날의 문제는 결국 인간은 다 죽어. 근데 어떻게 죽느냐? 보람 인간답게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걸 내가 그걸 이제 계속 강의를 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수강자 중에 한 분이 죽는다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래서 본인이 암이었어요. 본인도 암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에 굉장히 그래서 내가 바꾸는 게 도전한다, 성공한다, 환원한다로 바꿔줬어요. 예. 원 오리지널은 싸운다, 이긴다, 죽는다는 말을 예. 그러니까 이 기존 명언을 바꾸면 내게 돼요. 예. 그래서 꼭 고집대로 쓰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꼭 변화. 제가 만든 말도 있어요. 우리가 바디랭귀지란 말이죠. 너무 다 알죠, 바디랭귀지. 그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우리말로는 신체언어. 일본에도 육천어라고까지 표현을 해. 신체언어. 그냥 아무 용어도 없으면 이건 몸말이야, 내가 해놓은 게. 글로 쓰는 건 글말. 입으로 하는 건 입말. 몸으로 하는 건 몸말. 그러니까 그 세 단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도 많이 이제 요 최근은 많이들 쓰는데 그래서 신체언어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육체언어도 그렇고 뭐 보디랭 바디랭 게 별로 차이가 없어서 아 이건 몸말이다. 입으로 하니까 입말. 글로 쓰면 글말. 몸으로 하니까 몸말 아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또 인터넷 보니까 아 이거 특이하게 뭐 김영박 선생님도 몸말이라고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것처럼 다 왔다 지가 지가 공부하다고 때리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하여튼 자꾸 이렇게 있는 거를 변화하고 있는 걸 찾아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현영 교수도 이걸 보면은 뻔히 다 알아. 근데 우리 무신국이라던 말은 이제 해서 조건화 시켜. 그러면 이게 이제 학설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도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이제 제 책에는 항상 제가 창작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할 거는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앉으세요. 강의에서 첫째는 정리하면 능력이죠. 화법과 화술과 화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법이라는 건 뭐예요? 말을 잘하는 요령, 말하는 법칙, 이론이에요. 이건 책만 읽으면 돼요. 책에 책보다 자세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화술, 기술이에요. 기술. 말을 잘하는 기술. 그다음에 화력, 설득력, 파워 스피치. 말이 힘이에요, 힘. 근데 우리나라는, 화법과 화술을 동시에 가르치는 선생이 드물어요. 화술이 능하면 화법이 약하고, 화법이 능하면 화술이 약해. 그래서 이론과 실기가 다 가르치는 선생이 드물어요. 누구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피치계에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책도 제일 많이 썼고, 근데 그분은 제가, 그분은 제도권에서, 대학에서 제도권에서 국어하고 그러다가 스피치를 가르쳤어요. 나는 제도권 바깥에서, 인간공의 측면에서 스피치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을 이제 어느 석사에서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나는 화법만 가르치지 화술은 안 가르칩니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화법만 가르치고 화술은 안 가르치네. 그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화법을 상위 개념에 두고 화술을 하위 개념에 두고 갖고 나는 그런 거 안 가르친다. 화법만 가르친다 하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화법만 아는 화술을 몰라. 모르니까 안 가르친다 이렇게 되세요. 근데 둘 다 문제점이 있어요. 화법만 가르치고 화술 안 가르치면 어때요? 전문가들 제자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응? 이론은 아는데 모르면 다 알아. 근데 실제로 가면 안 돼. 그럼 안 되잖아요. 또 화술만 가르치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상황이 조금만 변하면 응용을 못하니까 못하는 거야. 그래서 화법과 화술을 동시에 해야 잘한다. 기본을 화술 기본을 익히고 화법을 그 화법에 따른 기술 익혔을 때 파워가 나온다. 그래서 그게 화력, 말의 힘이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화법은 더 지금 몇 가지 둘자 연사의 3대 요소를 공부했죠. 내용을 어떻게 만든다, 음성 표현을 어떻게 한다, 신체 표현을 어떻게 한다는 세 가지 그게 핵심 3대 요소인데 그걸 아쉬움이 남지만은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맛을 보셨고 숙달하는 거는 이제 더 책을 보시거나 또 내일부터는 응용 가세요. 어디 가시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 배우고 기술 배우고 속성 면허증을 따면 어때요? 처음에는 일어나 갈 수는 있어. 조금 부딪혀서 라이트도 깨먹고 있지만 점점 이제 숙달해지는 것처럼 스피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짧은 강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갖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 30분 동안 조 박사가 마무리하고 이 과정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